이번에는 전치사 팁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지문들에, 그러니까 6번부터 10번 지문들 사이에 많이 있었던 또 전치사 중의 하나가 바이 였거든요. 자, 바이 는요, 일단 핵심 의미는 뭔가 근처에 있는 거예요. 옆에, 곁에, 이런 거예요.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어, 농부 그림이죠. 농부가 나무와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면 농부가 나무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 A farmer by the tree가 되는 거예요. 농부인데 네. tree 곁에 나무 옆에 있는 농부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by는 그런 뜻이다. 자 얘는요. 이제 여러분 교환 보고 있죠. 자, 여기 교환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교환 파일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필기하시면 됩니다. 책에는 없습니다. 자, a house라고 했어요. 집이에요. 근데 어디에 있는 집이냐면 by 한 a n River. 자한 아, by 하며 뭐뭐 근처 곁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에요? 한 리버, 한강 근처에 있는 집 이렇게 되겠죠. A table, 테이블이에요, 그죠? 근데 어디 근처에 있나요? By the window, 그러니까 창가에 있는 테이블 이렇게 되겠죠. 창가, 그죠? come and sit by me. Come 와라, 그리고 앉아라. 즉, come and sit 하면 와서 앉아. 이리 와서 앉아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by me에요. 누구 옆에? 내 옆에. 내 옆에 와서 앉아봐. 라고 할 때는 영어로 Come and sit by me. 라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처에 있고 옆에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핵심을 볼까요? 바인의 핵심이 하나 더 있는데 얘는 방법과 수단이에요. 즉 어떤 방법. 우리 결제할 때 우리 친구들도 요즘은 카드를 좀 쓰더라고요. 체크카드 쓰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께 카드를 받아서 쓰는 친구들도 있고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즉, 결제하는 방법이 카드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by car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돈으로 계산할 거예요. 현금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게 수단이 되는 거예요. 지불 방법이 현금. 그러면 by cash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두 개는 교통수단이에요. 이 수단이 교통수단의 뜻도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로 어디를 뭔가 간다, 이동한다 라고 하면 by plane이 되고요. 얘는 기차예요, 기차. 그럼 기차로 하려면, 기차를 타고 라고 영어로 하려면, by train 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 핵심 의미 기억하시고요. 조금 확장해 볼게요. by 3 o'clock 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3시 옆에 이렇게 해석하진 않죠.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3시 까지 라고 해석을 해요. 즉, 3시 근처까지예요. 결국 by는 근처라는 핵심 의미가 있으니까 3시 아, 근처까지니까 3시 근처에 마무리한다. 이러면 3시까지 마무리한다 라는 뜻이 되고요. By next week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 근처 다음 주 옆에니까 다음 주까지, 까지가 됩니다. 그 다음요. Walk by her. 여기는 그녀 곁을 지나가다. 즉 걸어서 지나가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오다가 내 옆을 딱 지나갔어. 모르는 척 하면서 막 지나가요. 내 옆을 지나갔다 라고 할 때는 바, walk by m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walk by 하면 누구 옆을 지나가다 라는 표현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